네가 찍으려고? 비피가 되게 열심이야. 이거 전복 손질하는 거를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이빨은 칼, 칼로 해, 칼. 안 되네. 이제 한 번만 해달게요. 오, 쪼그라들아. 둘이 신혼부부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구지? 이러고 싹 올렸는데 둘이 너무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여보, 오늘 수고했어. 자기가 더 고생했지. 여보, 오늘 일찍 잘 거야? 아, 먼저 자. 야, 신혼부부인데 오늘 먼저 자. 신혼부부야? 아, 진짜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봐봐, 봐봐. 네 남편 잔다, 야. 저러고 잔다고? 설마. 너 눈 감았었어, 안 감았었어? 정말 결혼 잘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아까처럼 해봐요, 오빠. 입 다물고, 입만 다물고. 입 다물면 돼. 아니, 너 눈 감고 있으면 돼, 그냥. 제프라일로 가까이 와. 혼자 여기 바깥에 외롭게 있지 말고. 형, 그럼 나 형 다리 좀 더. 아, 겁나 좋다. 아. 아, 성아. 셀카도 찍어야지, 네가. 저기서 물 좀 맞아볼까? 조심해. 걱정하지 마. 뭐 걱정 마, 여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야, 나 빠지면 바로 뛰는 거지? 아유, 바로 뛰지. 난 바로 입수지. 오빠, 일로 와봐요. 워터파크예요, 워터파크. 가마. 야, 너 거기 어떻게 갔어? 워터파크니까. 야, 잠깐만. 야, 너 그거 어떻게... 발부터 넣는 거잖아. 어. 야. 야. 야, 그 손 놓지 마. 꽉 잡아라, 아성아, 제발. 아성아. 야. 야, 이 발 물에 닿잖아. 이걸 알아요? 약간 놀이기구탈 때 다리에 감각 없어지는 거? 그게 느낌이야. 그게 아니라 더 추워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너 다 젖었잖아, 다리 신경.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야, 줄 잡아. 아성아, 줄 잡아. 야. 너무 신나요. 그럴 때 자동을 잠깐 켜놓고 두피리를 놀래켜주러 가는 거야. 아, 성아. 방댕이가 올 것 같다. 자동을 잠깐 켜놓고 두피리를 놀래켜주러 가는 거야. 아성아, 방댕이가 올 것 같다. 와. 와! 아, 저. 아, 저. 저 무서워. 이제 그만 들어갈까요? 나 지금 하체, 나 하반신 못 움직여. 그만 좀 넣어, 나가. 왜? 여왕 여기 무서워. 아, 저. 야! 아유, 아 이제 감각 형, 나 신발 좀 주워줘. 아 왜? 아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아, 괜찮아. 아, 진짜. 아,
내가 줄게.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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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미안해. 왜? 네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어디 가자고 하지 말고. 알았어?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니네. 형, 나 전화 좀 가고 올게요. 누구한테? 너, 네 와이프가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 혜경. 어? 아, 혜경 전화하세요. 혜경이가 누구야? 혜경이가 누구야? 혜경이가 누구야? 에이. 어? 만난 적 없어요. 통화만 했지. 만난 적 없고 통화만 했지. 그래도 와이프가 오해를 풀 것 같아? 아, 만난 적이. 연락 무전만 하는 사이야, 무전만. 어디 있다 보고하고. 여보세요? 저희 출항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시원해. 저기 혜경이 전화했어? 어, 지금 간다고 나간다고 떠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뭐래 혜경이가? 아, 조심히 가시라고. 아, 그래? 아, 감사하다고. 아. 혜경이랑 언제 만나게 됐어? 다음 주 정도. 동해 쪽에서 한번 뵙기로 했지. 와. 바다로 나오기만 하면 바람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 잠바 좀 입고 와야겠다. 오빠 갖다 줄까요? 네, 같이 가자. 커피 한잔 마실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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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둘이만 마시려고 했어? 그래, 니네 둘이만 아, 마시겠다고? 아, 알겠어요. 아성아, 너 커피 타다 올 것 같은데? 조금 나는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 뭐 오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커피 하지 마봐. 날 가르쳐줘, 내가 할게. 근데 이게 기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전기가 고르지 못해서 커피가 나오다 마는 경우가 있고 좀 까다로워요. 여기 버튼 있어요. 이 밑에 걸 누르면 나오거든요. 바짝 대고 이렇게 누르면 딱 멈춰. 점퍼로 15kg 무게로 누르는 거예요. 내가 100kg인데 이 사람은. 15kg 꼭 눌러야 돼. 더 세게 눌러야 될걸요? 어, 내가 100kg라 했어. 아, 그걸 돌려서? 평평해서. 아. 아, 아, 이 반대 가지고도요. 멀미 없네. 세게. 딱. 오. 이거잖아, 오른쪽. 네. 이야, 이 바리스타가 어렵네. 오빠 진하게 먹는 거 안 좋아하죠? 나 물 좀 타려고. 여기다 놔. 아성아, 이거 연하게 탄 거야? 네. 오, 되게 맛있게 탔다. 맛있지? 맛있죠? 아우, 비피라, 넌 진짜 복도 많다. 네가 전생에 나를 알고 했나 봐. 카페에서 만났잖아, 일하던 친구. 카페에서 만났잖아, 일하던 친구. 너. 물? 아, 말을 하지. 몰랐네. 아, 바리스타인지 몰랐다, 야. 그리고 전생에 날 알고 했나 했더니 카페에서 만났구나. 그러니까 카페에서 알바하던 친구. 알바하던? 커피 타고 계시길래. 아성아. 난 이게 딱이다. 지금 이게 물 딱이기도 하고. 왜 혜경이한테 우회하지 그래? 왜 혜경이한테 우회하지 그래? 무전만 하는 사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대단하다, 둘이 아주 그냥. 어, 기필 오빠 온다. 얘 이거 장난 아니야. 오빠 잠깐 일로 와봐요. 아, 여기 아니야. 아, 한 번만 와봐요. 나 여기까지만 갈게. 일로 와, 아성이 옆으로 더 와. 아니, 여기. 난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아, 여기가 더 안정감 있어. 여기는 진짜. 아니, 아니, 야, 하체가 안 들어가. 어제 남기령이랑 또 스쿼트 잠깐 했잖아. 또 부풀어 올랐네. 어?
오빠 때문에 허벅지가 부풀어 올랐대요. 가져줬어요. 아유, 어이. 들어가잖아. 괜찮아, 자기? 뭐야? 들어가 봐. 아, 왔어. 나 그냥... 아, 재밌다. 이게 위험한 거 아니지? 내가 바로 구해줄게요. 아, 넌 무조건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파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오늘? 오늘 파도 세다고 했어. 누가? 혜경이가? 조심히 갔다 오라고. 조심히 혜경이 가서. 말은 철석같이 듣는구나. 그럼 누구 말을 듣어? 야, 나 저 성... 혜경이 없으면 나 바다 생활 못해. 미안해, 난 안 돼, 난. 유피랑 인사해. 야, 이거 쎄다. 이거 쎄, 이제. 어? 야, 이거 마트 타본 사람들이 아는구나.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야, 올해는 놀이공원 안 가도 되겠어요. 자. 문아. 아, 이거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어. 아, 타이밍이 안 맞는다. 제주 가면 여기 등받이라도 설치할까? 편하게? 그럴까 봐.